자, 사부 작가님의 너 기어법입니다. 내 이름은 서영우. 난 존재감이 없는 편이다. 소시지 맞이주세요. 툭. 약간 목소리가 작았던 걸까? 딸랑 투개라니. 툭. 어? 스? 미안. 옷은 내가 세탁해줄게. 괜찮아. 세탁비라도 줄게. 오늘은 10월 24일이니까 10번이랑 24번이 나와서 풀어볼까? 야, 우리 반에 저런 애가 있었냐? 아니, 나 처음 본데. 매일 하루가 끝날 때마다 난 잊혀진다. 마치 저주처럼 지구가 한 바퀴 좌전할 때 세상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나를 휙 지워버린다. 10월 26일 대상고 문화재. 벌써 문화재인가? 웅송웅송웅송웅송. 다들 준비 열심히 했네. 어? 그림에 관심 있어? 어? 난 존재감이 없는 편이다. 엊그전 진짜 미안. 부주의한 성격이라. 난 잘 기억되지 못한다. 마치 저주처럼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나를. 야, 우리 반에 저주를 했었냐? 그 양은 대머리인데 지워버린다. 너 날 알아? 응? 당연히 알지. 우리 같은 반이잖아. 연우야, 날 기억하는 사람을 만났다. 아, 그러니까 얘가 연우가 아니라 얘가 연우인 거야. 이제 서슬트리인 거죠. 와, 이렇게 1화 본선에 올라온 건가? 아, 그러고 보니까 은근히 떡밥이 뿌려져 있네. 그렇네, 여기 여성의 그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네. 와, 아, 잘 봤습니다. 돼지토끼 작가님의 죽고 죽이는 연애입니다. 띵동. 누구세요? 정아씨, 나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남성의 이름은 장산. 나의 남자친구다. 그런데 어떻게? 어젯밤 분명히 죽였었는데? 어젯밤 술집. 짠! 장사는 분명 치사랑에 독이 든 술을 마셨다. 몸에 이상 증세를 느낀 뒤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갔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사람들이 죽는 모습이 항상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참지 못하고 벌써 9번째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잠시만요. 금방 나갈게요. 경찰에 미리 신고하고 온 걸까? 뭐 여차하면 바로 지금 나가요. 어쩐 일이에요? 다행히 경찰은 없는 것 같고. 정아씨 어젯밤 혼자 왔다는 건 복수가 목적인가? 바로 달려드는 건가? 어차피 이 주택은 CCTV에 사각이야. 어차피 자신을 바로 죽이려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을 테지. 그렇다면 내가 먼저 친다. 어젯밤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대체 뭔 일이지? 그건 혹시 저 때문에 설거지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만취해서 기절하고 기다리던 제가 화나서 간 거 아니냐고요? 그쵸. 뭐야 도대체, 본인이 죽였다는 사실 전혀 모르잖아. 그날따라 너무 취해서 저도 기억이 애매하지만 영문도 모르고 기다렸을 테니까. 저런 반응 보면 연기는 아닌 것 같은데. 원래 띨빵하기도 했고 단순히 내 실수였던 걸까? 잠깐, 내가 왜 귀찮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그냥 죽이면 되잖아. 아니다. 그러고 보니 산희씨 저한테 사과하러 오셨댔죠? 그래요, 그 사과 받아줄게요. 제가 감시키기도 했고. 정말요? 대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잠깐 이리로 앉아볼래요? 아, 그런데 갑자기 옆에는 왜... 어? 혼자 오해하고 가버린 저도 잘못한 거잖아요. 저한테도 수습할 기회를 줘요. 고마워요 정아씨, 제 사과를 받아줘서요. 아니에요, 제가 더 산희씨한테 고맙죠. 이렇게 착한데요. 잘자요. 뼈뼈가 뒤틀리는 확실한 감정. 이번엔 정말 틀림없이 죽였어. 이 죽어가는 온도, 이 온도가 너무 좋아서 살이 늘 멈출 수가 없어.
다음 사냥감은 어디서 구해야하나? 몰래 시체 처리하는 것도 이제 귀찮고 매번 되살아나주는 사람이 있으면 편할텐데. 가요? 뭐가 편하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와, 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약간 남친이 불로불사는지 모르겠지만 불사신과 관련된 것 같죠? 이 주인공이 쓰레기인 점이 마음에 든다. 그냥 시작부터 알려줘 살인마라는 걸. 그게 좀 신선했어. 재밌네요. 자, 다음은 428 작가님의 무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웹소설이 있었다. 뭐 재밌었다던가 뭔가 유니크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고 그냥 어디에나 있을 법한 하렘따이 열매인 그런 삼류소설. 이딴 게 어딜 봐서 재밌다는 걸까? 지도 하는데. 물론 일대의 야스 없는 순정소설을 좋아하는 내겐 택도 없는 얘기다. 드디어 완결인가? 지겨웠다 진짜. 엥? 괜히 원하지도 않는 장르고 또 재미없으면 안 보면 되는 거 아님? 호이츠 말로 싫어하면서 눈은 솔직한 와라와라 라는 소리를 뱉는 놈이 있을까봐 미리 말하겠다. 우리 집 가은이 이야기를 펼친 이상 그 끝을 보아라다. 그래서 뭔가 재미찾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 해서 계속 봤다. 드디어 다 봤다. 아휴, 진짜 워스트 탑3 안에 들 만한 똥덩어리였어. 개졸리네. 빨리 자자. 생각하고 곱씹을수록 참 재미없고 지루했다. 그래 뭐 이세계 전송이라던가 레벨업 시스템 같은 것도 진부했지만 특히 하렘 너무 싫다. 사내 새끼가 놀리는 형태의 사랑. 하여튼 사람들은 그런 걸 왜 좋아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만약에 나였다면 그럼 너가 해보던가. 허! 씨발 뭐지? 뭔 꿈이지? 갑자기 뭔 이상한 목소리가. 뭐야, 아직 꿈인가? 시야가. 뭔 소리야 이게? 내가 야동을 틀고 자. 아침부터 너무 노골적인 시선이 아니더냐. 본자의 잠이 다 달아날 정도라. 아니 제가 그 보고 싶어서 불러던 게 아니고 갑자기 옆에 계시길래. 왜 그러느냐? 평소와 반응이 다르거늘. 아, 예? 평소 반응이요? 아 그런 건가? 뭐가요? 뭐하십니까? 일단 이야기를 좀 조용히 하거라. 그대가 평소와 반응이 다르다는 걸 보고 깨달았다. 그대는 본자 조금 특별한 플레이를 즐기고 싶은 게로다. 잠깐이야 언니. 메르아님이랑 언제까지 있을 건데 양보해. 정말 지금 뭐라 했노? 메르아? 누군데 그게? 나한텐 23년간 알고 사는 김문혁이라는 이름이. 순만 메르? 메르아는 생각해왔다. 어떻게 해야 나의 하렘이 완벽해질까? 아! 인간은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뇌에 과부하 걸리면 자신의 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치고 싶어한다. 스킬! 현실 도피를 사용한다. 퓽! 엉덩이 아프지는 않네? 아 이건 또 뭐야? 퀘스트! 메르아가 만든 하렘에서 벗어나 한 명을 위한 삶을 산다. 성공시 영원한 사랑의 획득, 실패시 영원한 소멸. 퀘스트? 하렘에서 벗어나서 한 명을 위한 삶? 영원한 사랑, 영원한 소멸? 아 이게 대체 뭔 개같은 상황이냐고! 클리셰를 나름 잘 비틀었네요. 보통 주인공이 되면은 막 배드엔딩을 당하는 히로인들을 구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히로인을 꾸려나가는데 이거는 아예 하렘을 피하려고 하네요. 잘 봤습니다. 아 괜찮네요. 자 다음은 성인장 해마님의 큐트한 쿠툴루시나 슈가 매드니스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배독한 나의 제자여,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 아래별로 내려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모독적인 분이시여. 귀여우는 혼돈이시여. 천방.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유 대체 오랜만에 스테이크는 어때? 꾸꾸리도 괜찮을 것 같아. 뭐야 이 괴물들, 날 잡아먹으려는 건가? 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겠어. 싫어. 감히 내 앞에서 귀찮은 짓을. 미천한 미물들아, 이 리브메아가 이곳에 행차했노라.
너희 때문에 SNS 난리 난 거 알지? 아, 사실 우리 구일들이 신랑단이어서 그래서 불량 식품이라도 가드라 용서를 제발 자비를.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것을 몰랐네. 근데 말이야, 내 알파 아니거든? 안돼. 아, 다이어트 실패네. 이젠 너 차례란다, 미천한 인간. 걱정하지 말아라.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 몽땅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백치가 되거나 촉수가 조금 나는 사소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에이, 그래 싫어요. 으아! 말도 안 돼. 무언가를 숨기고 있구나. 유능한 내가 실수를 할 리 없지. 아유,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보아하니 수사관님이 느껴지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구나.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놔라! 아, 어떻게 된 거지? 길에서 산 7,000원짜리 목걸인데? 아, 7,000원짜리야? 저급한 것들은 한반에 죽겠군. 탐나는데 이미 주인을 정했잖아? 오랜만에 좋은 물건인데 갖고 싶어라. 방법인... 아!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이제 너를 내 신도로 맞이하도록 하지. 잠시만요. 아무리 들어도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아우터가 리붐의 은총을 받아라. 아, 머릿속에 우주가 들어오는 것 같아. 진짜 신 같은 거 아니지? 자, 의식을 시작하자. 아니, 나 신 같은 거 아니야. 혼바의 세상이 저게 뭐야? 이상해져! 평범한 여고생 장현지. 전 이때 몰랐죠. 고양이는 역시 귀여워. 고양이 빼고 다 죽여야지. SNS 중독된 괴물들과 신화적 존재들. 내 피에는 오래된 고대 존재의 피가 흐른다고. 중2병에 빠진 오래된 자들의 자녀들. 코툴루리레님 돈의 후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고대 주문으로 대본을 바치는 방송 생방송할 겁니다. 후원 유도하면서 인터넷 생방송하는 광신도. 그리고 우주적 존재들. 언니 큰일 났어요. 동생이 또 없어졌어요. 동생이 한둘이어야지. 이번에 누가 사라졌니 셀리? 동생 수가 천난이라니. 2주 전에 태어난 키티예요. 그리고 전 셀리가 아니에요. 아, 미안하단다. 동생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걱정 마렴 셀리. 내가 찾아줄 만한 녀석을 아니까 다른 동생들을 부탁해. 아, 저 셀리가 리브메아 바쁘려나? 다음 사건 다크형. 오, 이런 식으로 숨겨진 설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쿠툴루에서 많이 따오다 보니까 쿠툴루의 재미를 느끼신 분들은 더욱더 재미있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작품은 탕호추 작가님의 제목 없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사각 띵. 미은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학생. 아, 벌써 시간이 꼭. 아휴, 오늘도 역시 제목이 없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느낌을 내지? 오늘도 정말 너무 예쁜 그림이에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응원해요. 좋아요 했습니다. 제목 없음 배가 작가. 근데 왜 제목을 짓지 않으시는 걸까? 제목 없는 작가 배가. 뭐 상관없지만 난 그야 아주 오래된 팬이다. 아, 더 자고 싶은데. 아, 지금 몇 시? 오늘은 고등학교 첫날. 근데 어젯밤 늦게 자는 바람에 늦잠을 자버렸다. 지각은 면했네. 야, 여기! 이번에 또 앞자리구나. 아, 이거 줄 테니까 대답해주라! 아, 놀래라. 아, 목소리 되게 크네. 유빈아! 딸기 우유 싫어해? 어? 아, 괜찮은 건가? 월급과 파도. 우리 예쁜 유빈이 이쁘지만 않았어도 확! 확보! 너 유빈이한테 왜 그래? 유빈아, 나 쟤처럼 네 얼굴 보고 이러는 거 아니야. 지원자 아닌 척하는 새끼. 와, 저렇게 예쁜 애 처음 봤어. 야, 미은솔 너 반했냐? 이대한 미은솔의 중학교 동창 미은솔에게 갱생당함. 아, 뭔 소리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닌 것 치곤 눈빛이 되게. 아, 아니라니까. 뭐 네가 아니라면 다행이고. 어? 뭐가? 쟤 안 좋아하는 거 유명하거든. 외모도 그렇지만 성격 말아먹은 걸로. 뭐? 어떻게? 뭐 소문이긴 하지만 직접 봤다는 경험담도 한둘이 아니고. 다른 반 애들은 다 각자 방 가라.
아까 그 목소리 크던 애들 다른 반이구나. 다행이다. 그럼 이제 자리부터 바꿔볼까? 아 싫어! 3번? 맨 뒷자리 창가 쪽? 좋다. 이 정도 되는 그림 그리기 좋은 자리는 없지. 저기... 어? 자리 잠만 앉은 것 같은데? 창가 쪽이 나야. 아 미안해! 깜짝이야. 목소리 처음 들어봐. 야 배유빈이랑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말했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이름이 배유빈이구나. 야 그리고 아까 짝꿍된 애한테 들은 얘기가 있거든? 네가 나 날뛸까봐 말 안 하려 했는데 배유빈 걔 아이 아이 뭔 소리야? 설마 고등학교 첫날부터 싸우나? 야 개새끼야! 어딜 가나 했더니 배유빈? 너 미쳤냐? 왜 남의 가방에 그걸? 그래서 뭐? 이제 좀 알겠어? 머리가 꼬빠진 건지 그냥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 하면 못 알아듣잖아 너네. 이게 미친... 야 유빈아 아무리 그래도 현수한테 겁을 주고 그래. 이상하네. 분명 유빈이 잘못인데 왜 유빈이가 화를 낼까. 무서워서 나까지 지를 뻔했잖아. 어쨌든 잘 알겠어. 혹시나 했더니 사실이었구나. 그런 소문이 사실이었다니 더 마음에 드네. 우리 자주 보자. 그들이 자리를 떠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배우빈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없었다. 배우빈은 그렇게 홀로 위태롭게 서 있었다. 말이라도 걸어보자 하였지만 배우빈은 4교시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고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교실을 나갔다. 아이 타이밍참 하필 떨어져도 배우빈 노트가... 어? 이건... 배우빈게 그림을 존나 잘 그린단다. 너도 배가 작가님 팬인건가? 어제 올라온걸 모작하니 제범이잖아. 와 이것도 모작했구나. 이것도 이건 저번달에 올라왔었던? 역시 배가 작가님 그림은 이렇게 봐도 예쁘다. 이건... 너 배가를 알아? 하면서 일화가 끝이 났습니다. 배강 유출을 한다면 배가일 확률이 높겠죠? 와 이런 식으로 여운을 좀 남기는 게 대박이네요. 너무나도 잘 봤습니다. 문유 작가님이 그리셨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명. 씨발 그게 진짜였을지는 몰랐지. 귀신 외손이 너무 심했다네요. 짐승인 걸까요? 그렇다면 날부치의 빈 선처도 뭐가 되었든 남은 자식이 제일 불쌍하지. 유일하게 남은 자그의 아버지도 똑같이 죽었으니 원. 이제는 누가 저희를 지킬꼬. 저희를 집에다 해병님! 또 악몽 꾸셨습니까? 그러게나 말이다. 근데 왜 새로운 아스이 왔다 한다. 내가 담당하느냐? 소대장님께서. 아 그래 가자. 근데 이번 아세이 귀신을 본다더니 뭐라더니 혼내서 좀 그랬답니다. 요즘은 아세이들은 다 왜 그러냐. 그래도 대신병대 해병님의 찐빠 퇴치 주먹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십니까? 하이 내가 사람 패려고 복싱 배웠냐. 지키려고 배운 거지. 둥! 대머리? 찾았다! 귀신 잡는 해병대! 뭐? 그래서 너가 누구라고? 해병 고대중!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귀신 잡는 대마사 그니까 스님입니다. 라 그만 치라고 새끼야. 아까도 개놀랐네. 아, 정말입니다. 저는 절에서 태어나 자라서 귀신들을 보고 잡을 수 있는 용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대마사님과 같은 대마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 쳐. 그게 해병대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데. 귀신을 봉인하려면 귀신의 연기를 어느 정도 깎아야 하는데 저긴 봉인 주술만 가득한 몸. 해병대는 귀신도 잡는다고 하니까 그럼 귀신의 연기를 깎을 사람도 많지 않게. 너 병신이지? 나 그냥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아 뭐? 신병대 해병님의 몸에는 매우 강한 힘의 저주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른손의 흉터. 그 흉터는 바로 테마의 저주 대귀신 저주 술식입니다. 그 술식을 귀신에게 죽은 자만이 자신의 혈종에 걸 수 있는 최후의 대귀신 술식 중 하나입니다. 그 말은 즉 가족 중 누군가 악귀신에게 당했다라고는. 그만하라고. 일단 소설 내가 믿으라고. 어? 오래스러우실 거 압니다. 어제 정말입니다. 우선 작은 증거만이라도. 이것들이 네가 봉인한다는 귀신인가 그거냐?
우선은 이 귀신들은 일반 혼령, 그러니까 무해한 귀신입니다. 저희가 보인한 것은 약차, 그러니까 악귀입니다. 신명대 회병님이 이들을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저주 덕분입니다. 그래서 넌 나를 대마사로 선택한 거고? 염치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식을 가진 다른 사람을... 힘듭니다. 애당초 그 정도의 규모의 저주는 일반인들은 받고 1년도 안 되어 죽을 겁니다. 그럼 나는... 이유는 저도 알아봐야 합니다. 애당초 여기서 그런 인물을 만난 게 행운... 기적 차단용 안경이 깨졌어. 주혜명님! 지금 당장 도망치... 늦었단다. 야차! 이제야 피냄새가 나는거 이성을 붙여야 제비가. 저게 야차? 방금 귀신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감이다. 도망치시죠 신병대병님! 제가 맡겠습니다. 뭔 개소리야. 그러면 너가! 괜찮습니다. 이달을 막아. 네 놈이 어째서 우리를 보기도 못해서 유일한 가족이었던 절이 무너지는 것도 무력하게만 본 네 놈이. 뭐 상관없는 일이야. 이젠 널 지킬 땡중들도 없고. 불쌍하구나. 야 백급 나와. 야 괜찮냐? 아 예, 살아있습니다. 게다가 방금 그 펀치. 뭐 결국 네 이야기가 다 맞았던 거네. 이 망할 놈들이. 어쩌는 소리 쓰겠으라. 우리 다 진짜 말도 흔들어주마. 그래 까짓거 다 해보자고. 너가 말했던 귀신 잡는 해병대가. 아 뭐야. 아 뭐야 해병대 개멋있어. 뭐야. 그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로 유명한 그 모토를 좀 따가지고 약간 재미를 살리신 거구나. 아, 너무너무 재밌네요. 일단 개재밌습니다.